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주류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작년보다 리터당 30원 50전 상승해서 885원 70전이 되고요. 여기에 원재료와 부자재 가격은 물론 물류비 등의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는 영향인데요.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국내 주류 업종들 들썩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종목들 과연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류 가격이 올해 또 다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 속에 관련 종목들이 오늘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추가 상승이 이뤄졌을지 아니면 단기적인 테마 움직임인지 전문가의 시각도 궁금한데요. 이영재 전문가님, 네, 먼저 주류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화가 네. 납니다. 화가 납니다. 지금 네.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면은 네. 이러다 소주 6천에 먹냐거든요. 7,000원짜리 있습니다. 지난주에 네. 그 지인하고 소고기를 먹고 왔는데 소주 한 병에 7,000원이에요, 그 집에. 와. 이게 양주인가 소주인가 이게 원소주인가 이렇게 봤어요. 네. 아무리 봐도 원소주가 아니에요. 네. 근데 7,000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그리고 실제로 저 여의도에 사무실 있으면 그냥 소고기집 말고 일반 그냥 이제 삼겹살 파는 데도 가면 6,000원씩 팔아요. 이미 여의도는 6,000원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지하로 들어가는 지하 상가에서 조금 저렴한 오래된 이제 이런 집은 이제 5,000원까지 되고 4,000원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4,000원이 있는 곳을 서울 소재에 있는데 알려주시면은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저희 또 노란톡 있다가 홍보해드릴 텐데 올려주시면은 제가 소정의 사은품이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좀 소주값이 위태로운데 일단 올해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작년보다 리터당 30.5원이 오른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맥주에 대한 맥주가 30원이 오른다고 해서 실제로 출고가는 그것보다 높아지겠죠. 마트 가격은 더 높아지고 이제 소매 가격은 더 높아질 겁니다. 올라간 것에 비해 세금에 비해서 더 붙이는 가격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출 상승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제 맥주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좋죠. 반도체 산업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 반도체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소비를 하면 어디선가 세금이 다시 걷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자동차를 걸어놓으면은 원래 10% 할인해주는 거를 7% 할인을 해줍니다. 3%만큼 실제로는 증세한 겁니다. 보편 증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을 보면서 가장 우려하는 건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은 자꾸 2%에 맞추려고 하니까 계속 금리 인상이 일어나지만 어느 순간 제 생각에는 뉴노멀이 올 겁니다. 2% 전부터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져 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지금도 줄여지고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 금리나 피벗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금리 인상 속도가 멈추는 시기가 나올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지금 고용이 대단히 탄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가 상승 속도는 줄어들고 고용은 탄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황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올라가죠. 또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살림도 확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고용이 튼튼한 것도 아닙니다. 계속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국내 경기입니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편 증세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 같은 경우도 지난해 리터당 20.8원이 올랐습니다. 세금을 그만큼 올렸는데 올해는 30.5원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가 넘는 인상률입니다. 이걸 반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주를 먹을 때마다 맥주를 먹을 때마다 그만큼의 세금을 맥주를 먹을 때마다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돈을 지원한다면 우리는 보편 증세를 받게 됩니다. 사실 반대로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부자 증세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우리 세금을 걷어가라라는 얘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걷어가지고 보편 감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삼성전자에 감세를 해주고 보편 증세라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주가를 나중에 누를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장의 경기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단순한 소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큰 문제다. 특히 여러분들 서민 주머니 소주 가격과 반드시 연동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에 와닿는 문제니까 이 소주값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고 삼성전자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돈이 빠지면
누군가는 그 돈을 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주 가격 인상이라고 이게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국내 경기 자체가 불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식 와이프님께서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영재 전문가님이 굉장히 거시적인 네, 부분을 다뤄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섹터상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사실 이 주류 관련 종목들이 언제 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알코올 손소독제 관련주로 해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작년부터는 다시 이제 주류 관련주로 그 테마 수급이 이동하게 되면서 주류 가격이 지난해부터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류 관련 종목들 이제 물가 상승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들썩이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학이라는 종목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주류 관련 종목들 지금 현재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창해 에탄올을 이제 제외하고 제주 맥주라든지 무학 같은 경우에는 단발적인 오늘 상승세 나오고서 결국에는 차익 실현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움직임이 거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좀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오름세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물가 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종목들이 한 번씩 들썩이긴 하는데 연속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주류 관련주 인상 소식 나오니까 그래도 단기적으로 테마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기보다는 현 테마로 순환 매장에서 기술적인 반등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서 추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발성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식 와이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섹터 내에서도 주류 업종 중에서도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 선별도 궁금합니다. 우리 주식 와이프님께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하이트진로를 일단 안 볼 수 없죠. 네, 그렇죠. 일단 실적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9.5%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테라가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체감 지수로 봤을 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 카스거든요. 우리나라가 소주는 대단히 고정적입니다. 저도 먹는 소주만 먹는데 맥주는 되게 빨리 돕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오비 맥주와 크라운 맥주가 양대 산맥을 이뤘었거든요. 크라운 맥주 단가가 좀 싸고 일반적으로 술집 가서 오비 맥주는 먹고 예시장 가서 크라운 맥주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하이트가 됐다가 이제 오비 맥주가 이제 오비 라거가 되고 이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하고 또 카스로 갔다가 또 요즘은 테라로 넘어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맥주는 확실히 유동성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비해서 차트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은 만약에 가려면은 23,000원대에서 바닥을 좀 잡은 다음에 외인기관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가야 될 겁니다. 현재는 당장 움직이기에는 외인기관 매도세가 양매도가 급하다는 것이 지금은 부담이고 주류 가격 아까 이제 그 우리 주식 와이프님께서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좀 동감을 하는 게 실제로 주가가 그 세금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붙여서 수익률은 높아 할지 모르지만 제가 저만 해도 7,000원, 6,000원의 소주 한 병이다. 제가 3번 막 먹다가 2번밖에 못 먹거든요. 그러면 소비량 자체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하이트진로는 좀 바닥을 잡은 다음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온 다음에 좀 확인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국순당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국순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종목은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나오고 저점을 조금씩 올려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종목을 고르자고 한다면은 바닥권에 있는 하이트진로보다는 국순당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고구마 증류 소주 려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다란 병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저도 아직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9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도 원소주랑 그 화요나 이런 것들은 좀 먹고 있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타먹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는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타먹는 이유가 소주 3병 먹는 것보다 그거 한 병 사서 토닉 워터에 타먹는 게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급 소주와 소주 전략이 통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고급 소주를 취급하는 곳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량 좀 나오고 저점을 좀 올리고 있으니까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무학입니다. 무학 같은 경우 화면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부울경 쪽이죠.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 이제 많이 먹는 그 좋은데이라는 이제 술을 취급하는 데입니다. 부울경 쪽은 저도 이제 그쪽에 그 국토정주할 때 가서 소주도 많이 먹어보고 했는데 좋은데이는 조금 이제 여자분들이나 술 약한 분들이 많이 먹고 남자분들이나 주로 대선을 많이 먹는, 저도 대선을 주로 먹었었는데 이쪽에 처음, 좋은데이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년에 영업이익 159.9억 9,300만 원. 전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은 이 종목도 올해는 오늘은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들 때문에 하이트릴러보다는 차라리 이런 개별주들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것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